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던 그 땅 위에서 이사 때립니다. 대장교 불등에서 1박 2일. 여기가 움직이고 젊은 대장도 풀떡인데 말이죠. 네. 그야말로 자연은 정말로 위대하다. 네. 경이롭다라는 생각이 줄어듭니다. 진짜로요. 정말 우리가 저 위에서 볼 때는 이 작아 보이는 풀떡이 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 규모, 엄청난 규모의 이 그 해변과 모래 사막으로 바뀌어 있는데 말이죠. 예. 이 길이가 무려 그 직선거리만 2.5km. 정말 여의도만한 거래요? 예, 진짜로요. 형, 진짜. 말이 안 들어갑니다. 예, 대단하네요. 저희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문득 떠오르는 것은 아직도 저희들은 밥을 먹지 않았다. 예, 과실을 잘해서 언제 주는 겁니까? 아쉽지만 다 드리진 않습니다. 3명만 제가 준비를 했고. 예. 눈치 게임을 하는데 들어눕기 없다. 네. 아니 들어눕기 없다. 무릎 타면은 아웃. 오케이. 무릎 타면 아웃. 바지락 칼국수 점심 먹기 밴데 6명 중에 마지막 남은 생존 한 명일 때 바지락 한 명을 먹을 수 있고요. 네. 다음 자기 게임을 통해서 5명 중에 1등이 칼국수 먹을 수가 있고요. 네. 자기 게임에서 4명 중에 한 명이 바지락 칼국수 먹어서 3명은 맛있는 자연산 바지락 칼국수를 먹고 3명은 바지락 칼국수 먹은 경험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콜! 경험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켜볼 수 있는 거죠. 준비!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이렇게. 자리 잡아. 이쪽으로. 와, 설거하다 갑자기. 야,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누가 먼저 여기 링에서 나가야 되는지. 누가 먼저 여기 링에서 나가야 되는지. 나랑 추천돼. 나랑. 이승호를 추천합니다. 결국 이 게임에서 남는 사람은 강호동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먼저 이 원에서 나가셔야 되는지.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새끼야. 진짜 우리가 오히려 동맹이다. 야, 동맹이 어디서? 동맹이! 말은 돼. 결국! 말해도 돼. 임시영 일로 와. 야, 살려, 살려. 임시영, 일로 와요. 형, 동 형 안 된다니까. 야, 왜 이래? 임시영. 왜 그래? 임시영. 왜 그래? 내가 호동이 맡을게 그럼. 내가 호동이 맡을게. 이미 나갔다고! 이거 맞으면 바지락 줄게. 그래, 오케이.
진짜 독하다. 기다려. 야, 맞지? 나 형 줄게. 야, 형 줄게. 야, 내가 나 도왔다. 나 형 안 줄게. 완전 도왔어. 나 형 줄게. 야, 야, 너 이제 신을 쓰니까 하면 돼요. 알았어. 와, 말도 안 돼. 야, 네가 나를 미냐 거기서? 밀린 게 아니라 몸이 밀어가지고 같이 나가 버렸네. 알았다. 야, 바지락 먹는다. 내가 바지락 먹는다. 아, 죽을 것 같아. 네. 뭐가 확실해. 야, 다섯 중 한 명이다. 지훈아. 놓으면 재난이 없어. 놓으면 타락해야 돼, 원래. 다 타락이죠. 나 안 놓았어. 놓으면 안 돼, 놓으면 안 돼. 다시. 다시라고요? 아, 놓으면 탈락이다. 원래 놓으면 재미없는 거야, 게임. 아니, 놓으면 이게 힘받이 재미없어. 자, 시작!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가시라고. 나가시라는 걸 알았으니까. 아, 귀 아파. 아, 나처럼 말하지 마세요. 아, 우리 진짜. 아니야. 왜? 승기야. 승기가 추천해. 이 새끼. 나도 승기가 추천해. 그래, 승기. 야, 너. 그래, 승기. 야, 너 가야지. 너 가. 아. 에서 바지락 갈국수를 자영과 함께 먹을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이거 스트레스 받는 게임이다, 진짜. 자, 나는 누구도 못 믿어. 나는 이승호를 추천합니다. 아니야, 나는 홍동이 형을 추천해. 홍동이 형 추천합니다. 나를 칭찬받아 그러지. 김세, 너 나를 그럴 수 있어, 김세? 아니, 형을 우리 보내야 돼. 그래야 말이 돼, 우리가. 우리 진짜 이러잖아, 나. 알았어. 내가 보내줄게, 내가. 승기야, 수근이 형을 추천합니다. 나도 수근이 추천합니다. 야, 그래, 남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너... 하나, 둘, 셋. 둘, 셋. 우리 셋이 합치면 이길 수 있어. 우리도 누가 말. 누가 우리도. 자. 자.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이래야 돼. 왜냐면 1대1하면 가만히 이길 수가 없는 거야. 반칙 아니야? 나한테 자꾸 나가기 없다 그랬어요. 그 반칙이야. 형, 나랑 하는 게 낫지? 승기랑 하는 게 나? 아니요. 그렇죠. 김시영. 네가 세잖아. 네가 세. 네가 세. 우린 두려워, 네가. 아, 진짜. 아, 두려워. 승기, 네가 세. 일로 와. 네가. 아, 진짜. 김세. 진짜. 형아, 승기야. 우리 승기. 이게 로얄 럼블 아니야? 로얄 럼블. 진짜 믿었어. 아무래도 로얄 럼블 아니야. 말하는 상이 그게 뭐야? 진짜 진정한데. 먹는 거야?
감독님 패자부활전 한번 하죠. 뭘 패자부활전? 한 명만. 이 세 명 중에 이 세 명이 지금 제일 박빙이시거든요. 이 세 분 중에 한 명.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게요. 호동 형은 죽어도 못 먹어. 여기가 지금 배신의 트라이앵글이거든요. 여기가 제일 재밌어요. 뭐라? 아, 저 살려주면 코스 쳐줘. 어? 고마디야. 이 분들 중에 한 분, 딱 한 분. 야, 진짜 세상에 믿을 사람들 없다. 깨나. 저 이제 떨어져, 저리. 들어가, 들어가. 갑지? 네. 하나, 둘! 하나, 둘! 박스! 가자. 가자, 고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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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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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결과는 맞았네요. 절대 못 먹어요. 호동이 형은 절대 못 먹는 거 맞네. 방그릇이 둘이 나눠 먹던지. 방그릇이 나눠 먹자. 아, 안 돼. 진검승부. 진검승부. 시작. 뒤늦은 좀 진검승부. 안경. 어? 혹시 모르니까 안경 이렇게 돼. 아니야, 이게 힘이야 나야. 아니 안경으로 형 이렇게. 안경 벗어, 안경 벗어야 돼. 이거다가 딱 찔리면 안 되잖아. 아. 나의 술을 일으킬 것 같아서 그래. 김세. 김수라, 형! 수근? 아니, 근데 둘이 실은 하고 간 거잖아. 둘이 하는 거야? 야! 야, 이 공포 알아? 1등 이상! 와, 진짜! 눈치 있어! 잠깐만! 간디 팔 늘어나게 해! 아니야! 야, 도망갈 데가 없어! 아니 저희는 허락한 적 없는데 걔는 뭐 하세요? 뭐예요? 허락 안 했잖아요. 김치엄마 골병 들었어요. 김치엄마 병원 전했어요. 무효가 빠이요. 김치엄 무효래. 무효래 무효. 김치엄 아 요즘 캐릭터 제대로 잡혀가지고 미치겠다. 어 잠깐만요. 호동이 형 걸어 나갔으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이긴 거 아니야? 어? 무효랬잖아. 아니 그래도 어, 안에 있잖아 김치 형이 지금. 아 지금 손이 여기 있어. 손이 여기 있어. 여기요. 아웃! 아까서는 무효 상황이었는데 예. 근데 김치 형이 하시니까 이제 저는 무효한 한 김치 승! 아, 지금 여기서 어. 그 무효라는 게 씨름이 무효래. 씨름은 원래 어. 할 게 아닌 거지. 어, 저 칼국수 좀. 감독님. 네. 저기 사슴봉도 저기 사람 못 짜요? 아, 생활할 수 있어요? 아, 저 보지 마세요, 형. 너무 맛있겠다. 우와. 우와, 제대로 된 거잖아. 와. 오라. 우와.
먹자. 소금 시원하게 먹는 거죠? 예. 네. 대박이다. 대박이다. 와, 그릇이 세 개밖에 없대요. 호동이 형 머리 좀 가세요. 아 요즘에 되게 불편하게 해, 사람. 아니, 오늘 1박의 컨셉이 뭐예요? 사실 오늘 그 컨셉은 비방이라는 어떤 그 새로운 형태 어떤 여행. 네, 옛날에 들었는데 그 지금 뭐지? 그 지금 어몽길 대장님이 그 에베레스트 올라가다가 가장 작게 베이스 캠프를 떠나서 그냥 간단한 도구만 가지고 잠을 자는 걸 비박이라고 그러던데. 그렇죠. 뭐 텐트나 어떤 그 그런 거 없이 의지 없이 그냥 어떤 침낭 하나만 가지고. 예? 야상에 진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내 취침이 없는 거예요? 비박이 한국말로 뭔지 아세요? 노숙 노숙. 비박이 조금 다르지. 이게 노숙이에요. 어차피 그러면 여기 왼쪽이 지금 왼쪽이 보이는 이 컨셉 개의작도 아닙니까? 네. 여기 사슴봉도. 네. 사슴봉도. 아 한 명. 혼자요? 나스면 지리가고 한명 지리가고. 아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내일 만나기. 호동이 형을 추천합니다. 호동이 형을 추천합니다. 나우동 씨 추천합니다. 호동이 형을 추천합니다. 자 여기 가장 늦게로 살아 사슴봉도에서 1박 취침. 가장 먼저 비전. 가장 먼저 간 사람 1박 취침. 빨리 뭘 들어온다. 뭘 들어온다. 나 몰라. 지금 큰일 났다. 아 진짜. 빨리. 안돼. 그래. 안돼. 놓치게 놓치게. 김비 무슨 게임이 뭐야? 한 명은 무조건 그냥 사슴봉도 자야 돼. 한 명 내일 만나는 거다. 내일 여기서 바로 다섯 명 지나고 한 명 일어나는 거다 이제. 진짜요? 지금 바로 가기요? 바로 가야 돼. 바로. 와. 자 아니, 김비 혼자 가서 와서 뭐해요? 다 게임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앉아! 하나! 둘! 그럼 같이 맞물리면 이 사람 가입을 하는 거야. 콜! 콜! 하나, 둘, 셋, 콜! 시작! 하나, 둘, 셋! 나 이거 벗고 하면 안 될까? 벌교 자꾸 생각나가지고 이거. 아, 나 이거 벗어야 될 것 같아. 벌교 생각나서 걸릴 것 같아. 아무튼 지면은 이 섬엔 아예 가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배가 저쪽으로 그냥 가세요. 절로 그냥 누가 가든지. 원래 뭐든지 하자고 하는 사람이 걸리더라고. 맞아. 형 이번에도 안 걸리실 줄 알았죠? 연습 서봐 가입해봐. 연습 서봐. 아 연습 없어. 아 연습 한번 해보자. 연습 안해 안해. 연습. 아 연습 없어. 한번 공나가. 야 같이 가는 보이지. 가위바위보. 가자고. 단판. 묵지마 묵지마. 아 단판. 가위바위보 쓸수 있어요. 묵지마. 어? 묵지마 별로. 잠깐만. 우리 MC 누가 할까? 여기 있잖아. 같이 하지 우리. 다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하면 돼. 바라보고. 우리들의 능력을 시험해볼 기회도 되는 거예요 형. 만약에. 그네. 성원아 차려. 그네. 여기에서 배자는 사슴봉도 넘어가서 혼자서 이 밤을 이 밤을 통해서 지켜야 됩니다. 친구도 없고 말동무도 없고. 가위바위보를 원하십니까? 묵지바를 원하십니까?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네. 세다 진짜 세다. 야 이건 정말 자유여행 세다. 3탄 이어 제일 세다 요번에.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위바위보! 준비 안 됐어요. 안 되면 수영해! 네 니가 해.
1, 2. 아, 나 미친 것 같아. 2, 1, 2, 3, 4.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줄래? I love this game, alright, y'all. I'm always on the right. 지원한 탑을 쫓는 술래. Just stop. 아니 그래도 저긴 다행히 할아버지 한 분 계신데요. 여기 사승봉도가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혼이 나갔어. 지금 혼이 나가졌어. 아니 칼국수 잘 먹다가 야 칼국수 코코모로 나오려고 그래. 나 혼자 있는 거 제일 싫어한단 말이야. 6개월 내내 야위 치지 말고 너 어떻게 포기 그러니. 와 대박이다 진짜. 진짜 대박이다. 야 순간적으로 치는 순간 뭔 생각이 들지? 순간 묵찌빠가 막 묵찌빠가 머릿속에 묵찌빠가 진짜 막 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감독님. 감독님. 이 이제 우리 그 지훈이가 사서부터 가야 되니까 지훈이가 카메라 감독님 한 분. 작가. 조명 감독님 한 분. PD 한 분. 그리고 작가 한 분. 네, 그. 직접 선탑수를 걸려드리겠습니다. 직접 선탑수를 걸려드리겠습니다. 꺼주세요, 왜냐면. 안지원이. 당연하시죠. 안지원이 선택한 스텝. 먼저 카메라 감독님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카메라 감독님이요? 자, 강장 감독님, 어디 계십니까? 피하지 마시고요. 아, 자, 다 계시죠? 어, 명품. 명품이구셨네요? 가시죠. 가시죠. 일어나세요. 저도 앉을까요? 네, 감독님 가시죠. 예? 네? 아, 누구예요? 예. 자, 스태프들, 자, 눈빛 교환. 언지훈 씨, 일로 오세요. 언지훈 씨. 네. 스태프들, 눈빛 교환. 언지훈 씨. 자, 언지훈을 보세요. 자, 카메라 감독님 한 번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가세요! 저기, 그. 저는요, 일단 가면은 먹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정보망에 의하면 감독님들 중에 낚싯대를 갖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낚싯대를 갖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오, 지상렬 감독님 나와주세요. 감독님 보세요. 저 이쪽으로. 제가 저 감독님 보세요. 저 이쪽으로. 제가 낚싯대 가져오시대로. 보세요. 오세요. 멀어지지 마시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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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지지 마시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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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세요. 예. 자, 예. 우리 자. 저는 이 감독님과 함께합니다. 예. 자 그리고 카메라 감독님을 뒤로 하고 이제 VJ 선생님 한 분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한샘이요. 아니야. 그때. 나 5분 잡을! 나 5분 잡을! 와 진짜! 짜르네! 어, 근데 저 BJ 형 진짜 웃겨! 사기꾼이 저기 한 마리 있어, 텐트 안에. 그때! 나 5분 잡을! 오분장 뚝배기! 나 이따 형인 줄 알았어! 너 이리 와! 오분장 뚝배기! 나 이따 형인 줄 알았어! 너 이리 와! 땅장!
작가 선생님 함부로 스태주지 말입니다. 하나. 제가 대주 작가도 있고 뭐 우리 뭐 재영 작가도 있고요. 우리 작가진은 굉장히 빵빵하잖아요. 네. 아. 대주야! 대주! 대주야! 대주! 야. 자, 우리 대주야. 너 형 잠들 때까지 노래 불러. 옆에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PD 한 분을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팀장 이명한 PD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뭐 시감동도 있고요. 신입 PD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뭐 우리 전체 여론을 봐서 우리 좀 제발 우리 신감독 좀 데려가기를. 우리야. 아 신감독 데려가세요. 형 제가 다 경험해봤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이명한 감독이 가면은 몸이 힘들어요. 배가 고파요. 근데 신현우 PD님 가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자. 결정! 하나, 둘, 셋! 신 PD! 화이팅! 신 PD! 화이팅! 자! 어차피 심해 지침도 없고! 제가 볼 때 영화 미션 넓게 하셔야 될 거예요. 풀뚝의 스테이지는 대의장도로 이동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은지원 군은 내일까지 사선봉도에서 1박을 해야 됩니다. 1박을 해야 됩니다. 대의장도 그리고 사선동에서 1박! 우리 기뻐서 나오나. 아 이제 CPD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밤 잠 잘 오겠네. 아니 왜 제일 많이 시키시는 CPD님이랑 제일 안 하려는 지원 형이랑 하세요 어떻게. 야 진짜 제일 많이 시키시는. 야 지원아 지금 시감독님이 열정으로 가득 차 있대. 너네 가지고 넌 본인이 겨를이 없어. 본인이 하, 평소에 하고 싶은 거 다 제작을 해보고 싶대. 그런 거 못해요 나 혼자서. 승기야 너에게 이 좋은 경험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아 전 한 번 했어요. 괜찮아요 형. 아니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저기는 근데 우리 왜 헤어져 이렇게 헤어져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진짜 정말인 거 같아. 정말인 것처럼 뭐가 이제 가서? 형 예능감이면 진짜 나 충분히 탈출한다. 야, 그 여기 밤에 여기 한번 이것도 생긴다며 이런 거. 야 어떻게든 탈출한다. 나 이제 저기 또 없지 않아. 빨리 전화기를 가져와. 특이한 야생동물 살지도 몰라. 어? 바네바 같은 거. 어? 어떻게? 알았어. 시간 놀이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가지고 아니 일을 갈고 있어 죽이려고 그래 지금 선택한 거 후회하지 않고 같이 죽어 뭐. 가장 결정적인 PD와 가장 게으른 MC. 이야 이상한 조합인데요. 아, 나 진짜 지원아 흥해줘. 내일 오자. 아 나 지원이 형 없으면 허전한데. 안 되죠 그래도. 아 가자 지원아. 네가 먼저 갈래 우리가 먼저 갈까? 뭐 침낭 이런 건 안 줘요? 갔다 그러면. 아니 우리 침낭은 안 줘요 근데. 침낭. 침낭? 침낭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가져갈까? 그거 어디서 가져와? 지원이 형 이거는 챙기실 거. 다녀오세요. 내일 뵐게요. 뭐 갈게요. 물도 하나만 주라 형. 아니야. 야 혹시 저 멀리서 네. 뭐 하얀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형이 이거 흔드는 거다. 알았어. 어? 이거 보고 모른 척 하면 안 돼? 알았어. 가서 이벤트 타야 돼. 이벤트 타야 돼요. 저번에 올라가는 것도 없어요. 아, 야 일로 올라간대.
조명 주세요. 조명 주세요. 촬영을 진짜 조용하여? 조용하여? 낚시 때 보내줄게요. 잊지 못할 거야. 다들 잊지 못할 거야. 지원아 같이 갈까? 올 수 있으면 와야. 나 왜 계속 있을 것 같아. 출발! 나도 일과 이해를 참여하는 멤버지만 다 어쩔 때 보면 진짜 너무해. 갈 때는 여섯 명인데 올 때는 다섯 명이야. 어? 아까 뻘이 진짜 뻘은 없었네? 이 뻘이 없어. 아 정말 신기하다. 아 뻘이 없었구나 아까 그걸 생각하니까. 없었어요. 뻘이 지현이도 없어졌어. 뻘과 함께 살아야 된다. 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뻘과 함께. 야 지원이 형! 스타일리스트 안 와도 된다! 퇴근! 사슴봉도에서 자고 온다 혼자! 지원이 형 매니저! 지원이 형 코디! 서울로 가! 내일 와 내일 8시까지! 8시까지 와? 오늘 영어권! 가세요. 네. 유현이 형, 가세요. 걱정인데. 내일 아침이나 돼야 보실 텐데. 네. 걱정은 앞서는데. 마음이 왠지 편안해. 여보세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은지원 알아. 여기는 은지원, 은지원. 네. 지원아, 그 너 매니저랑 코디 지금 집에 간대. 집에 보내도 되지? 내 아침 8시까지 오라고 그럴게. 그렇게 그러지 마. 아 일단 내또봐요. 나 갈 수도 있어. 일단 내또보래. 이렇게 한참하다 무정이 꺼놓으면 더 이제. 나 지금 보트 운전 연습 배우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나 지금 보트. 엘렉트라! 호동이 형! 호동이 형! 김치 형! 승규!
계세요. 1박 2일. 마구이지 전 2주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거요? 이건 진짜 복불복이에요. 저 섬에 뭐가 있을지 먹여야 돼요. 잠시만 앉아서 날 참아주겠니? 이제와 사랑이 아니었다니. 그렇지만 내 말만이라도 들어줘. 내꺼 안 해줘도 좋으니까 하고 싶은 말 하게 해줘. 사랑하긴 했던 거잖아. 행복하다고 다시 날 찾지 말라고 남자답게 보내놓고 두 눈은 너만 찾아서. 나도 귀한 자식인데 나도 어디 가면 진짜 귀한 자식인데. 미안해 원래 난 약한 남자야. 우리가 처음 온 거야 여기. 발자국이 아무것도 없어요. 감독님. 어? 처음으로 왔어. 내가 내 발자국 안 해놓고 왔어. KBS